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저희 그 첫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시간표에서 봐서 알겠지만, 저 이름은 여러분 그 저희 그 책 앞에도 있고, 이름은 천일생입니다. 그죠? 요, 한자가 그 저희 한글보다 쓰기 훨씬 더 쉽다. 그지? 하고, 가짜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이다, 이게. 진짜 이름이고, 그 호적상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렇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가끔씩 가명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많거든.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이름입니다. 어릴 때부터 썼던 이름이고, 그지? 하고 이제 법대 졸업하고 법대 대학원 하고 민법 오리지널 전공했습니다. 전공하고 강의는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냐면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88년도에 입학했습니다. 나이 계산 안 되죠, 그지? 대학원을 88년도, 경희대 대학원 88년도 입학해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민법 전공했습니다. 민법 전공하고, 하니까. 이번에 그, 29회도 시험, 민법 시험이 어려웠다고 했고, 다른 학원에는 민법 떨어진 사람들, 민법 때문에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는 1차는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2차도 뭐 하고, 1차 민법 이번에 통과하면 거의 하거든. 근데 제가 해준 스타일로 거의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죠. 그래서 저 강의를 믿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알다 보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강의하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강의하더라, 저게 각 선생님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배웠으면 저를 믿고 끝까지 오면은 뭐 한다? 합격한다. 그게 중요하다. 통과하거든. 근데 막 중간에 왔다 갔다 이러면 그 원칙이 막 무너져가지고 막 헷갈리고 이렇거든. 헷갈리는 거 왜 헷갈리냐 하면은 뭐가 없어서 그렇다.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뭐가 없어서? 기준. 그래서 법과목은 제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뭐 오늘은 책 안 한다. 오늘 책 안 하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그 민법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 공부하거든. 왜냐면 뭐 다음 달 가도 또 이게 민법 처음부터 하거든. 그래서 민법은 이 민법 공부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공부는 민법은 쉽다, 이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뭐 공부다 그렇게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민법 엄청나게 어렵다. 민법은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법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칙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이다 이렇게 하면 그지? 민법은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 민법은 이런 법의 모법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요 모는 알죠? 부모 할 때 모 어미 모 그지? 법의 모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민법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예? 필기는 할 필요 없다. 근데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다. 여러분 11월 12월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필기하지 마라. 필기는 하고 싶으면 언제부터 하냐면 1월 달부터 하고, 11월 12월은 강의 듣는 게 중요하거든. 가고 필기는 있잖아요, 그지? 인터넷 들어가면 어떻게 막 뒤지다 보면 다 있다, 그게. 또 어떤 사람이 자기 해가지고 막 인터넷 올려놓기도 하고 다 있거든. 인터넷 뒤져보면 노트는 어떻게 구해도 구한다. 뭐 뒤져보면? 다 있다, 이게. 그거 다 있거든. 그냥 똥 빠지게 할 필요 없고 강의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근데 선생님 나는 막 필기 안 하고 이러면 난 불안해서 안 돼. 그러면 해도 괜찮다. 해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민법의 특징은 뭐냐면 법의 모법이다 하는 거지. 법의 뭐다? 엄마법이다 하는데,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다 하는 거. 이게 특징이다. 무슨 적이다? 기초적이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뭐다? 넓다 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민법은 공부해보면 쉬운 듯 하지만 어떻다? 어렵다, 이게. 기초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여러분 법과대학 없어지잖아요, 그지?
법과대가 없어지고, 뭐 좋은 학교 스카이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했는데 법학과 없다. 없어지고 이제 4년 졸업하고 이제 법 공부하고 싶으면 로스쿨 가갖고 3년 공부하면은 이제 시험 칠 수 있거든. 의사 시험 치려면 시험 치면 이제 무슨 사 자격 준다? 변호사 자격 주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법과대가 없어진단 말이지.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법과대학 졸업했으니까 법과대학 딱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공부해라냐면은 다 법과대학 입학하면은 막 사법시험 해가지고 판검사 되는 게 희망이잖아요. 그지? 그럼 막 하면 1학년 때부터 뭐 하냐면은 민법 공부해란다, 이게. 교수님이든 선배든 다 무슨 법 공부해라? 민법. 민법 공부 쫙 해라고 그래. 왜냐면 민법이 되어야 그 다음에 형법도 할 수 있고 상법도 할 수 있고 뭐 헌법, 행정법 다 할 수 있다, 이게. 민법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1학년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민법만 딱 공부시킨다. 고시반이든 뭐든. 민법만 시험 쳐가지고 민법이 되면은 이제 다른 거 하거든. 그래서 민법 공부가 끝났다 하면 법과목 3분의 1이 끝났다. 이렇게 한대. 몇 분의 1이 끝났다? 3분의 1. 그지? 그래서 어쨌든 기초적이면서 범위가 어떻다? 넓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민법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민법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제 여러분이 이제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거 다 해봤고 그제 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진짜 오히려 방해만 된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람이 합격했냐면은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 있잖아. 한국 된 사람. 그 사람이 합격했대. 강의 들어가지고.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해서 답 찍으면은 무조건 시험 어떻게 한다? 떨어진대. 그래서 선생 나는 집 사고 판 적도 없고 나는 집 사고 판 거 우리 아저씨가 다 했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공부하기 어떻게 하다? 편하다. 그렇지. 왜? 선생이 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 근데 어른들은 선생들이 해주는 걸 가지고 자꾸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해 가지고 갖다 생각해 가지고 답을 치잖아요. 그러면 시험 무조건 맞다 틀리다? 틀린다. 예. 시험은 실제가 아니고 누가? 그럼 시험 민법은 누구의 기준? 그래서 또 오늘은 그지? 그런 거 이제 한다. 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고? 기준. 법은 분쟁이 생겨 분쟁을 전제로 하거든. 기준이다 말이지. 판사가 그럼 누구의 기준이냐면 법관의 기준이면서 국민의 기준이거든. 누구의 기준? 법관의 기준이면서 누구? 국민의 기준이다 말이지. 뭐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부채도사 아니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법관의 기준이거든. 근데 자꾸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강의 듣다 보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 그러면 항상 여러분 뭐가 맞냐면 책이 맞다. 뭐가 맞다? 책이 맞다. 그럼 내 생각을 어디에다가 맞춰야지? 책에다가. 내 생각을 어디에다가? 책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은 자기가 경험했다고 책을 자기 생각에다가 맞추거든. 그럼 안 맞다고. 그 어떤 아저씨나 아줌마들은 선생님 책이 이상해요. 아, 법이 와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그 사람은 제가 이야기할 때 말은 그냥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완전히 사이코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가 맞다? 틀린다. 맞다 틀리다? 맞다. 책이 맞다 말이지. 누구? 내가 지금 경험한 거는 내가 정상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거든. 이게 오리지널이란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했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이 민법을 공부하면 편안하게 민법이 잘 되면 민법 충분히 점수 맞을 수 있다. 민법 1차는 민법 학계로 두 과목이잖아. 그지? 민법만 잘하면은 또 그다음에 또 어쨌든 민법은 법의 모법이고 법은 뭐다? 기준인데 누구의 기준? 법관과 국민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또 이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선생님도 다 첫 시간에 하잖아요. 1차는 두 과목이잖아요. 그지? 1차는 무슨 법?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 그지?
뭐 몇 점 받으면 된다, 60점 받으면 된다, 그런 걸 안 해도 되잖아. 이제 다 앞 시간에 들었죠. 그렇지. 이제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는 부동산 공법.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 공법, 그 다음 뭐 중개사법 및 실무, 그지? 그 다음 뭐 공시법 및 세법, 그지? 뭐 빼고? 학개론 빼고? 무슨 개론 빼고? 특징이 뭐? 법이다. 이런 말이지. 뭐 빼고? 학개론 빼고 전부 다 끝에 뭐 붙었노? 법. 아, 중개사법, 그지? 중개사법 및 실무. 법이잖아, 이게. 이 전부 다 뭐다? 법인데, 이 중에서 기본은 어느 거다? 그렇지. 그래서 민법이 돼야.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2차 과목은 그냥 강의 듣고 집에서 만약에 공부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면 무슨 법? 민법하고 학개론만 두 개만. 1월, 2월, 한 3월, 4월 때까지. 해가지고, 어? 이제 되면은 이제, 그럼 2차는 그냥 강의만 듣고, 뭐만 듣고? 강의만 듣고. 그래서 또, 그렇게, 일단 11월, 12월은, 그러니까 11월 달에 온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99% 합격한다. 진짜. 아, 잘 왔다, 이게. 어떤 사람은 다 1월 달이나 3월 달에 오거든. 3월 달에 오면 거의 깔딱깔딱 한다. 이게 공부를 해보면, 밖에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 3, 4개월 참 빠짝했더니 합격했다. 거짓말이다. 앞에 뭐가 붙었냐면 3년. 몇 년? 3년, 3, 4개월 빠짝했더니 합격. 앞에 3년 싹 뺀다. 3년을 빼거나 2년을 빼거나 1년을 빼거나 이러거든. 그래서 그런 말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온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남들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야, 앞으로 전화하지 마. 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시험 치는데? 내년 10월 20 며칠 날 치는데? 이러면은, 야, 니 미쳤네. 그 단장 3, 4개월만 쫙 하면 합격한다는데, 너는 뭐, 너 진짜 돌머리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은 뭐 안 해봤기 때문에. 공부 안 해보면은 3세월 가지고 택도 없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있는 팩트,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근데 어쨌든 법 있잖아, 그지? 중에 무슨 법이 가장 기본이다? 민법. 그지? 그래서 민법은 또 강의를 해보면 시간이 없다. 책 다 못한다. 항상. 그러면 이제 딱 중요한 것만.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는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요렇는데, 그지? 그럼 여기서, 그지? 그러면 이제 민법은 무슨 법? 민법. 민법 하면은 그냥 민법 한 개로만 안 돼 있대. 다섯 개 파트로 돼 있대. 몇 파트? 다섯 파트.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그 다음에 무슨 칙? 총칙, 물거, 채권, 친족, 상속, 그죠? 여러분, 저는 첫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시간? 첫 시간. 첫 시간에 하는데, 아, 이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딱 들어보니까 뭐 하다? 재밌다. 그러면 추가 합격. 뭐 하다? 재밌다. 몰라도 괜찮다. 처음에 모른다, 이게. 처음에 알면은 학원에 올 필요 없지, 뭐. 언제 알아진다? 어? 언제? 한 7월, 8월 정도 되면 알아진다. 아, 1월, 2월도 뭐 하다, 띵. 3월, 4월도 띵 하거든. 그러면 막, 이게 막 불안하거든. 왜? 합격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에 합격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빨리 때려치우는 거지. 뭐 집에서, 야, 해보니까 그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 하고 딱 때려치우고. 될 것 같으면 무슨 팡, 살팡? 어? 죽을 팡, 살팡. 열심히 해갖고 딱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시간에, 아,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무슨 합격?
추가합격. 아, 첫 시간 들었는데 나는 띵하네. 이러면 뭐, 아, 힘들어지는 거지. 몰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기억에 안 남는, 기억에 안 남는 거는 안 남, 절대로 안 해버린다. 강의 들었다고 해서 머리 안 남는다고. 강의 들었고 알아질 것 같으면 뭐, 9월달, 10월달 한번 딱 듣고 뭐, 시험 치러 가면 되지. 안 가면 7, 8월달 한번 듣고 이렇게 시험 치러 가면 되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기초. 그래서 11월, 12월은 막 선생님들마다 다 진도에 신경 안 쓰고 안에 전체적인 무슨 템? 시스템. 전체적인 거. 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때까지. 11월, 12월은 무슨 템? 시스템. 그래서 저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시스템을 강조한다, 이게. 막 내용은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면 내용은 쉽게 알아진다. 조금 있다가 맛배기 보여준다, 다. 그지? 오늘은 맛배기잖아, 그지? 그래서 민법은 몇 개로 나눈다? 다섯 개. 어느 거?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해서 원래는 책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대학 교재가 다섯 권으로 되어 있다. 몇 권으로? 다섯 권. 그래서 민법은 그냥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다섯 개. 그지? 그러면 이제 민법 무슨 칙? 총칙. 뭐를 총칙이라노? 어? 뭐를 총칙이라노? 그렇지. 아, 조금,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되니? 민법 어떻게, 항상 글자 가지고 한다.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그치? 됐습니까? 민법 어디에 적용되는 규칙?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하는 거. 앞으로. 그래서,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이론, 이런 말이지, 그지? 그래서, 제목만 정확하게 알면 또 여러분 공부할 때 저는 뭘 강조하냐 하면은, 용어.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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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제목, 그 다음에 뭐, 용어. 요거. 제목하고 용어. 오늘 한 거. 그 다음에 원칙과 또 뭐가 있다? 예외. 요게 이제 중요하다. 오늘. 오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용어는 제목 항상 또 제목이 중요하고 제목의 핵심이 뭐다?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막 안에 내용만 신경 쓴 거는 내용 별 볼 일 없다. 책에 그대로 안 나온다. 시험에 뭐가 중요하다? 제목. 제목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안에 뭐가 나올 건지 알 수 있다. 그럼 무슨 총칙? 민법 총칙. 그지? 민법 총칙이고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이다.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무슨 법? 재산법. 친족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이렇게. 그래서 민법 관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무슨 관계와?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은 몇 가지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 무슨 관계와?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근데 이런 재산, 가족 관계는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민법, 우리가 중개사에서 민법 하면은 재산법만 나온다. 예? 가족법은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총칙은 쭉 있는데, 총칙은 쭉 있으면 총칙도 다 시험 문제 출제 안 한다. 안 하고, 요 뒤에 법률행위와 관계되는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예? 나중에 보여준다, 이게. 무슨 행위? 법률행위.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그지? 법률행위 뭐고, 그냥 갖다 때려 붙이면 된다. 법적인 행위. 무슨적인 행위? 법적인 행위. 그럼 법적인 행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민사적 법적인 행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여러분, 친구에게 그냥 선물 주겠다 하는 거는, 그건 법적 관계입니까? 관계 아니에요. 친구한테 생일날 선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안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되는데, 이제 뭐, 어?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안 주면은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이렇게. 그런 거, 이제. 그럼 법적인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 대표적인 건 앞으로 이제 무슨 약? 계약. 그래서 계약 나오면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 나오면 무슨 약? 계약.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그런 거 이제 그 법률행위 일반 이론만 총칙에서. 그래서 총칙도 요 앞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앞부분에 뭐가 있는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관계는, 자, 그럼 우리 민법은 크게 두 개로, 무슨 관계와?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인데, 재산 관계는 다시, 가족 관계는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재산 관계는 다시 무슨 건과? 물건과 채권.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간단하게? 물건에 대한 권리.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막 법가고 어려워요 할 필요 없다. 어렵게, 그냥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 하면 어떻다? 쉽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사람이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건 무슨 건? 물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관계. 이걸 채권이란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채권이다 하면은 무슨 직? 오직.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건? 채권. 이렇게 한대. 여러분, 그러면 돈 빌려줬잖아요. 뭐 빌려줬다? 돈 빌려주고. 그러면 이제 빌려준 사람을 무슨 자?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을 뭐? 채무자. 이라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이라는 것은 돈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그걸 무슨 건? 채권. 채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계약한 사람. 뭐 한 사람? 계약한 사람. 다시, 누구? 계약한 사람. 그지? 예. 요게 오리지널 정통이다, 이게. 오리지널 지금 제가 하는 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무슨 통이다? 정통. 이게 이제 채권이고. 자, 근데 이제 물건은 시험 문제 다 출제한다. 물건은 다 출제하는데, 물건 중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있대, 이게. 뭐가 안 나오느냐 하면은, 질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뭐는 제외한다? 질권. 여러분, 질권은 뭘 질권이라노? 전당포를 질권이란대, 예? 질권 하면 앞으로 무슨 포? 전당포. 여러분, 전당포는 아무나 가면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빌려주지. 아무나 가면 빌려줍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뭐를 가져가면? 물건. 그러면 물건을 잡아놓고 돈 빌려주는 거, 이걸 무슨 건이란다? 질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그지? 우리 뭐 신용카드 없고 할 때 못 사는 사람은 뭐 금반지, 목걸이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건 뭐 전당포 가서 빌렸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게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무슨 자?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근데 요 앞으로 요 권리권 할 때 요 앞으로 채권자는 요 권자 요렇게 쓴다, 이게. 무슨 자? 채권자. 채무자는 요렇게 한자로 요렇게 채무 의무 할 때 뭐 되겠습니까? 요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얼마 빌려주고? 10만 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못 갚으면 어떡해? 못 갚으면 어떡해? 못 갚으면, 그래요.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가 물건, 어떻게,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디카. 요즘은 뭐 바뀌노? 명품 가방. 요즘은 시계 이런 것보다 무슨 가방을? 명품 가방을. 여러분, 명품 가방 그죠?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 외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죠?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모르거든.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게 전당포에서 제일 잘 잡아주는 건 무슨 가방? 명품 가방. 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 갚으면 가방 찾아가고, 못 갚으면 어떻게, 요 채권자가 그 물건을 뭐 해서? 경매해서 자기 돈 챙기는 거거든. 그걸 무슨 건? 질권. 그래서 항상 요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고? 채권자가 약자입니까? 채무자가 약자? 에? 아니다. 채권자가 약자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또 도움이 안 된다니까.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 왜?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갚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자력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자력? 무자력. 근데 이제 교양적인 용어로 하면은 무슨 자력? 무자력이지만 우리끼리 하면 짜봐야 똥밖에 없다. 누가?
채무자가 짜봐야 똥밖에 없다 하면 채권자 돈 못 받는다. 그러다가 누구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나노? 죽어버리면 끝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누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채권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전부 다 누구를 보호하느냐 하면 채권자를 보호한다.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 없다.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나노? 돈 갚으면 끝나지. 그거는 이제 안 갚을 때 죽으면 끝나지만, 짜봐야 똥밖에도 없고 죽으면 끝나지만, 자기가 구하면 빌렸다. 민법의 기본은 빌렸다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그럼 채무자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끝난다? 갚아버리면 끝난지. 안 갚고 아까 했죠?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무자력이다, 짜봐야 똥밖에 없다, 그러다가 뭐 하면 끝난다?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면 누구만 손해? 채권자. 그래서 항상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채권자. 그래서 민법은 거의 대부분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끝나노? 그렇지. 채무자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돼야 된다, 이게. 그거 안 되고 채무자 보호한다고 이렇게 알고 문제 풀면은 이제 개판되는 거지, 뭐. 그럼 시험 실패하는 거지,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부 다 누구를 보호하냐 하면 민법은 채권자를 보호한다.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물건을 맡겨놓으면 무슨 건? 질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돈 빌려주고 채무자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찜해놓으세요. 부동산을 찜하면 이건 무슨 건? 저당권. 그러니까 동산, 이런 거, 물건을 동산이라고 그러거든. 움직이는 건데. 예?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저당권은 뭐 하는 거고? 찜, 그렇지. 아우, 추가할게요. 그게 중요하다. 부동산에 표시만 해놓는 거야, 이게. 등기만. 이론상. 뭐 해놓는 거? 표시. 등기만 해놓는 거야, 이게. 등기만. 표시. 표시해놓고. 자, 그럼 이론상.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냥 등기부에 표시만 해놓는다.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누가 찜해놨다? 채권자가. 그래서 채권자는 저당권자다, 원래. 돈 빌려준 사람? 지금 됐습니까? 하고 소유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나중에 채권은 아까 채권은 무슨 직? 오, 직 계약한 사람. 앞으로 이제 채권이다 하면 무슨 직? 저는 부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직? 오, 직 비로소 반드시. 그런 거 확실하게 해. 무슨 직? 오직 누구한테만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채권은 오직 누구? 계약한 사람. 누구하고 계약했노? 채무자.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물건. 물건을 표시해 놨잖아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이걸 나중에 하겠지만 추금력이라는 말 쓴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무슨 력? 추금력.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누가 안 갚으면? 채무자. 이런 게 돼, 이런 게. 그냥 해가지고 갑이 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시험 딱 나오잖아요. 못 맞춘다. 왜? 그대로 안 나오거든. 시스템이 돼 있네. 무슨 템? 시스템. 오케이. 오늘의 가장 핵심 주어는 뭐냐면 시스템. 그치? 그래서 이 질권은 왜 시험 문제에 출제하지 않냐 하면 동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대. 예? 무슨 산? 동산. 그래서 여러분 요 질권은 제외한다 돼 있지만 요 부분에서 순수하게 동산에만 적용되는 것들 여기 안 들어 있어도 뭐 여러분 나중에 가면 선점, 섭득, 그다음 뭐 선의취득 이런 것들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이론이거든.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안 나온다. 지금은 막 사람들이 나오면 시험도 어떻게 나오면 그 딱 제목에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관련된 민법과 민사특별법 이렇게 하거든. 무슨 산 중개사와? 부동산 공인 중개사.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지 동산은 아니거든.
그래서 순수하게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는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어쨌든 질권은 제외하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이 있는데, 됐습니까? 채권 총론과 채권 뭐가 있는데? 강론이 있는데, 여러분 채권 총론은 시험 문제 출제 안 합니다. 채권 일반 이론이다 이런 말이지. 채권 총론이 시험 문제 나오면 미쳐버립니다. 어렵대 이게. 선생도 강의하기 힘들고 여러분도. 그런데 다행히 채권 총론은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럼 채권 강론 중에는 어떤 게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 계약 일반 이론. 무슨 일반 이론? 계약 일반 이론. 계약 일반 이론은 간단하게 뭐고 그냥 계약 이론. 뭐 이론? 계약. 여러분 계약은 어떻게 하면 성립합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법률행위 중에 대표적인 전형적인 게 무슨 약? 계약. 계약은 뭐가 있어야?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하면 쭉쭉쭉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런 이 계약 일반 이론하고. 자, 그 다음에 계약 강론이 있습니다. 무슨 강론? 계약 강론. 계약 강론. 얘는 똥 빠지게 적을 필요 없다. 와, 선생이 일부러 안 지우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뭐, 디카로 여기 찍지 막 하겠네. 메모하는 사람 없다. 공부 그렇게 하세요. 공부도 이제 막 하게 이게 스마트하게 디지털로 아날로그로 막 적고 이래 안 돼. 이게 그건 집에 혼자 공부할 때. 근데 적어도 괜찮다 이게. 적고 싶으면. 무슨 강론? 계약 강론인데, 계약 강론이라는 것은 계약 14가지가 있대. 이게 계약 몇 가지? 14가지. 이걸 이제 계약 강론이라는데. 자, 그러면 이 계약 14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여러분, 외울 필요 없다. 이건 나중에 자동으로 외워진다. 앞머리 걸자.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위인종. 요렇게 14개. 자, 한번 따라한다. 무슨 교? 매정교, 사소임. 다시 뭐? 매정교 사소임. 다시 매정교 사소임. 다시 매정교 사소임. 벌써 여섯 개 있죠, 그지? 그다음 뭐 현화고도. 다시 뭐 현화고도. 다시 무슨 교?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위임종. 집에 가서 한 열 번 하면 자동으로 외워진다. 매정교 사소임 여섯 개 외웠잖아, 그지? 그다음 무슨 고도? 현화고도 조임종. 그다 언제까지 외우면 되노? 10월달까지. 9월 말까지만 외우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똥 빠지게 외울 필요 없다. 자동으로 외워진다. 계속 하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계약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매매, 정여, 교환, 요 사용대차, 소비대차, 요 무슨 차? 임대차. 임대차는 들어봤잖아요. 알잖아, 그지? 임대차하고 사용대차하고 똑같다. 근데 요거는 유상이면은 무슨 차? 임대차. 공짜로 무상으로 하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 다음 무슨 광고? 현상 광고. 화해. 됐습니까? 화해. 화해도 계약이다. 요런 단어가 있으면 무슨 약? 계약. 요런 14개. 고용. 됐습니까? 회사에 취업해서 하는 거, 이거 뭐? 고용. 도급. 건축업자가 이 집 다 지어주면 1억 줍니다. 그거는 무슨 계약? 도급 계약이다. 이런 대게. 그 다음에 뭐, 조합. 요런 말이 있으면 계약이다. 일 맡기는 거 뭐, 위임. 물건 보관시키는 거, 이거 뭐, 임치, 연금, 종신전기금.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14개. 네? 여기 14가지 이름에 들어있으면 전부 다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근데 여러분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안 된대. 오늘 이제 제가 그거를 강조하고자 한대. 이게 여러분 매매는 뭐 하는 게 매매고? 그러면 시험 100% 떨어진대. 이게.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 딱 두 부류거든. 다음 중 옳은 거 찾으세요. 다음 중 틀린 거 찾아요. 딱 두 부류거든, 그지? 예? 그러면은 자 옳은 것
다음 중 틀린 것 이렇게 하거든. 뭐 한 거? 틀린 것. 1번. 매매는, 매매라는 것은,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인한다 하고 2, 3, 4, 5 있거든. 그럼 요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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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막 했는데 여러분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하거든. 틀리면 기분 좋아하거든. 왜? 모르니까. 그래야 내가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OX OX X거든. 이게 답이라고. 그러면 요 O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시험 치는 방식이 그렇거든. 요걸 이제 O라고 생각하잖아요. O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 쓰면 맞네. 그러면 O라고 생각하면 이 네 개 중에 틀린 거 지금 틀린 거 차냐. 그럼 이 2, 3, 4, 5는 맞는데 이 2, 3, 4, 5 중에 아 계속 2, 3, 4, 5 아 없네. 2, 3, 4, 없네. 2, 3 하다가 3번 딱 찍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두 번 나를 죽인 거지. 문제는 문제대로 틀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어갔잖아. 그럼 다른 것도 틀리는 거지. 한 문제만 틀리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1번 틀렸다 이게. 와. 매매는 아까 뭘 했노? 그렇지. 계약이라 했잖아요. 계약. 계약이면 규칙이 뭐가 규칙이냐면 끝에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정? 약정. 자, 앞으로 매매는 무슨냐?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들어가야? 약정. 이거 뭐가 안 들어있네? 그래서 틀렸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어?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요게 뭐다? 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정확한 걸 요구하지. 그냥 대충 피상적인 거로 하면 57.5점 이렇게 해서 시험 떨어진다. 그래, 시험 딱 하는데, 시험 딱 쳤는데, 그지? 시험 쳤는데 40점이 나왔다. 그럼 떨어져도 괜찮거든. 와, 아, 나는 조금 띨빵한가 봐. 1년 더 해야지. 이러면 되거든. 그러면 한 소주 한 5병 먹고 자고 일나면 깼는데, 이게. 근데 시험 다 떨어지는 사람, 학원 다니는데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다음에 이제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오는 사람 있거든. 그 다음에 딱 하면은 몇 점이냐면 57.5점대가 떨어지는데, 진짜. 와, 미치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또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왜? 한 개 모자라니까 조금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럼 학원에 막 가방 들고 오면서도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지. 왜? 뭐가 모자라가지고? 한 개. 미치는 거지. 잘못하면 신경정신과 가는 거지. 자다가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차라리 40점 맞으면 편하지. 아까 소주 한 5병 먹고 자고 일하면 아, 나는 뭐 한가 봐. 띨빵한가 봐.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서 해야지. 그제? 어, 이게 대충 그냥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러냐. 원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르잖아요. 해보니까. 어? 그러면 여기는 끝에, 전부 다 끝에 뭐라는 단어가 들어야 된다? 약정. 책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 한번 해보자, 이게. 책 가져왔으니까 한번 봐야 되잖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보냐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그 딱 있다 나와가지고 있대 이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죠? 그 어디를 한 보냐면은 여러분 우리 책 518페이지 안 보는데 518페이지 찾습니까? 예. 아우, 잘 찾네. 어떤 데 사람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오늘 잘 찾네, 그지? 그 518페이지 딱 보니까 그게 제목이 있잖아요. 그 매매, 법조문에 딱 있잖아요. 뭐, 매매의 의의. 그 법조문에 그대로 있다. 그럼 거기에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면 뭐가 포인트고, 맨 끝에 무슨 정, 약정. 무슨 정?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딱 잘 나온다.
근데 만약에 항상 모의고사 칠 때 나오거든. 딱 하는데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가 안 들었다? 잘 몰라. 내용 잘 몰라도 된다. 뭐 약정이 안 들었다. OX, X. 그렇지. 그게 이제 학원 온 값이잖아요. 오늘. 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다. 끝에 뭐 붙었다? 약정. 그럼 그 임대차도 우리 있는데 어디 보냐고. 549페이지 안 펴본다. 그것도 549페이지 그지? 549. 딱 있잖아.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인은 그지? 그러니까 임차인을 상대방이라는 정의.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 14개 중에 다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우리 시험 계약 14개 중에 몇 개만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 3개만 한다. 매매와 임대차와 하나 더 교환. 교환은 바로 옆에 있잖아. 이 548페이지 교환 뜻 한다 말하게. 교환에도 역시 마찬가지지. 뭐가 붙었노?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이다 하면 규칙이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그래서 매매는 뭐다? 매매는 뭐다? 계약이고, 그래서 끝에 뭐 붙어야 되고? 약정. 주고받는 거는 이행. 매매 계약의 뭐? 이행이지. 주고받는 게 매매가 아니다, 이게. 다시, 매매는 무슨 약? 약정. 계약. 순서, 매매는 무슨 약?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되고? 약정.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이렇게 한다. 이게. 다시, 무슨 계약의? 매매 계약의 이행,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되어 있다, 이런 게. 그렇게 돼야 이제 정확하게 시험에 딱 맞출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고, 와, 근데 벌써 시간이 한 50분 가버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미친 거야. 앞에 서 있으면, 그죠? 자,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중개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법? 민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민법은 아까 어떻게 총칙 절반, 무슨 절반? 총칙 절반. 그러니까 물건은 다 출제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물건은 뭐를 제외한다? 질권은 제외하고, 질권은 왜 제외하냐면 어디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동산. 무슨 산? 동산. 그죠? 그럼 채권은, 채권 총론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 일반 이론과 계약 강론, 계약 몇 개 중에? 14개 중에 몇 개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3개.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민법 14개 중에, 민법에서 인정한 계약 14개 중에 몇 개? 3개. 어쨌든 요 14개 안에는 끝에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빨리? 약정. 뭐니까? 계약이니까, 그지? 약정하고, 매매는 계약이고, 약정이고,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은 무슨 행? 이행.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걸 이제 민법, 이렇게 한다, 중개사에서. 민법이라고, 민법 및 뭐? 민사특별법, 이렇게 한다. 예? 무슨 특별법? 민사특별법. 여러분, 민사특별법이 뭐고, 특별법이 뭐를 특별법이라노? 특별한 거? 그러니까 맞다. 뭐 그냥 아까 그 뭐 한데 이 특별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다? 예외다. 이게 뭐다? 예외. 예외.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러면 임대차 또 민법에도 임대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민법 임대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데 여기에 요 우리 주택 임대차 있잖아요. 이게. 그럼 결국 그러면 요 민법에 있는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뭐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노? 민법에 있는 임대차부터 알아야 돼. 사람들은 민법에 있는 임대차는 모르고 주택 임대차는 어디서 주어 들어가지고 막 하거든. 그 하면 이제 개판돼 보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배우로 따지면 뭐? 배우로 따지면, 연극에서 배우로 따지면 이건 뭐? 그렇지. 아우, 보통 사람은
조연히 이렇게 하는데, 와, 엑스트라 답은 처음 받았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무슨 트라이였다? 엑스트라이다. 요게 이제 주연이고, 요거는 조연도 아니고, 무슨 트라다? 엑스트라라. 나와라 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야지 막 설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래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항상 시험 문제에 앞에 주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된대, 예? 뭐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주택, 주거용, 어쩌고저쩌고 할 때만 주택임대차 적용하고, 그러지 않고 임대차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뭐, 민법상 무슨 지날? 오리지날. 요건 무슨 지날? 오리지날. 요거는? 요거는? 엑스트라, 예외. 그치? 그래서 함부로 주택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무슨 지날부터 공부하고, 오리지날부터 공부하고, 이제 주택 이렇게 알아야 돼. 막 주택만 알면은. 그 다음에 요거 상가 건물. 어? 임대차 보호법. 예? 요렇게. 요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 두 개는 어쨌든 그럼 결국 이제 여러분 그죠? 결국 그러면 임대차는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임대차는 몇 개 있노? 세 개 있잖아요. 요걸 무슨 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요걸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제목만 가지고 공부해도 임대차 벌써 몇 개고? 세 개지. 다 다르다. 임대차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거로 취급하면 안 되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 상가보다도 뭐가 중요하노? 민법상 임대차라고도 하고, 요거를 우리끼리는 무슨 지날? 오리지날 임대차. 오리지날이 중요하지. 여러분,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도 그죠? 오리지날은 비싸잖아요. 그럼 서울에 가면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면 가리지날 팝니까? 안 팝니까? 팔아줘. 완전히 오리지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같다 다르다? 다르지. 무슨 진화를 가지고 다녀야지. 그죠? 이게 그래도 오리지널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어디로 한번 가냐면, 다시 책 제목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자꾸 적지 말고. 책 제목으로 가면, 책 제일 앞에 가면 그지? 여러분 그 제목 가서, 여러분 책 제목 찾았습니까? 예. 책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제목 쭉 돼 있잖아요. 제목에 파트 1은 민법, 파트 2는 뭐? 물권법, 파트 3는 무슨 법? 계약법. 맞습니까? 근데 파트 4에 뭐 민사특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민사특별법의 1번 무슨 챕터 1에는 뭐 파트 4의 1번 뭐 주택 임대차, 오른쪽 가면 뭐 상가 건물 임대차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챕터 3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합 건물의 뭐 파트 지금 4에 민사특별법 파트에 찾습니까? 예. 파트 4 민사특별법의 챕터 3에 집합 건물의 뭐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요거는 한번 적어 보는데, 뭐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 이거는 뭐에 대한 예외인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뭐에 대한 예외냐, 이게. 이거는 여러분 요 물권 파트에 가면은, 무슨 파트에 가면은? 물권 파트에 가면은 요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있대, 이게. 무슨 주의?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있는데, 요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인데, 여러분 물권은 우리 몇 개 있냐면 8개 있는데, 8개 중에 물권 중에서 대표적인 권리가 뭐냐면은 이건 소유권. 그러면 해석해라 빨리.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 또 요 공시법 할 때 할 텐데, 공시법은 여러분
공시법은 뭐를 공시법이라 합니까? 등기법하고 요 지적법, 지적목 뭐 그런 지적법 요 두 개를 가리키는데, 그럼 공시라는 게 뭐가 공시 뜻이 뭐고 공시? 공적으로 표시, 간단하게 뭐로 표시? 공적으로 표시. 그게 무슨 시? 공시. 그지? 그럼 여러분 등기법은, 등기법은 무슨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다? 공시법.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무슨 부? 등기부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연락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초본 교부청구 할 수 있다. 근데 그럼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느냐 하는 거는 알 수 없지만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때 보면 됩니까? 등기부. 등기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와,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 공시. 그래서 등기부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왜?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니까? 공시. 무슨 시? 공시.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될 수 있으면 글자를,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제목이 중요하다는 게, 제목이 항상, 제목을 내걸 때는 그게 핵심적인 걸 제목을 내걸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일물권주는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인데, 소유권인데, 그럼 여러분 만약에 등기부는 또 몇 파트로 나누냐 하면 크게 두 파트, 토지와 건물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 다시 몇 개? 두 개. 뭐 토지와 건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예외다. 그러면 어떤 게 오리지널이냐 하면 단독 건물. 무슨 건물? 단독 건물이 오리지널이다 말이지.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물건이 한 개다. 몇 개의 소유권? 한 개 물건에 몇 개? 소유권은 몇 개라야 반드시? 한 개. 됐습니까? 한 개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한 개.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고? 전체에 미치고,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다. 어디에만? 일부에만. 자, 소유권은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한 개인데, 어디에 미치고? 전체에 미치고,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요게 핵심이다.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 몇 개, 여러 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게 일물권주의다. 일물권주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한 개.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고, 빨리, 전체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개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제 아파트는 예외다 말이지. 아파트는, 아파트 101동 하면 물건 동 전체를 한, 물리적으로 금방 뭐랬습니까? 물리적으로 몇 개로 취급한다? 한 개. 그럼 소유권은 몇 개라 해야 된다? 한 개.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없는데 아파트는 한 개의 물건 일부에도 소유권 성립하고, 됐습니까? 일부에도 성립하고, 일부에 성립하니까 한 개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일물권적인 뭐다? 예외. 그러면 건물 일부에 소유권 성립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분 소유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건물 일부에도 소유권 성립하는 것 이걸 무슨 소유? 빨리, 구분 소유라 그러고, 전체를 가리킬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러면 구분 소유와 집합건물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킬 때는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러면 집합건물은 일물권주에 대한 뭐다? 빨리, 예외. 그러면 여기는 아까 그러면 이런 집합건물은 아까 무슨 소유?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슨 소유? 구분 소유지. 그래서 집합건물은 소유관계와 여기 소유는 무슨 관계? 무슨 소유겠노? 구분 소유지. 구분 소유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물건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빨리! 관리. 그렇지. 그래서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 관계와 관리에 관한 걸 설명한다. 예? 그래서 뭐에 대한 예외냐면은 무슨 물건? 일물 일권주에 대한 뭐다? 예외. 그래서 여러분 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집합건물은 딱 나오면은 무슨 소유 관계와
구분 소유 관계와 그다음 뭐 관리에 관한 거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 나오냐면 한 개 나오거든. 한 개, 한 개, 한 개. 피곤하잖아요. 막 내용은 많은데 몇 개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건지 예측해 갖고 와야지. 다 못 하거든. 다 하려면은 여러분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머리 터지거든. 그럼 거기서 핵심적인 거 뭐가 나올 건지 그걸 해주는 게 누구의 책무다? 선생님의 책무지. 그렇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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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냥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4번, 챕터 4. 뭐가 있노? 그죠? 아, 내용이 너무 많죠. 그죠? 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좀 쉬어야 되겠죠, 그지? 예? 한 시간 됐는데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해도 되는데, 그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 칠판은 지우면 안 된다.